taking these chances. They wouldn't give me the answers, so I gotta go out and get it. I'ma hold them all for ransom. This how I planned it. Did it right here where I'm standing. Came from the mud.자, 단국대학교의 선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송민규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겠고요. 이경태, 김홍은, 김동욱, 신치호. 용인대학교는 오늘 4사입니다. 골키퍼 홍진혁, 골키퍼 정연원, 임찬열, 연흥빈, 오창훈. 자, 휘슬과 함께 전반전 시작됐습니다. 용인대학교가 왼쪽에서 오른쪽, 그리고 단국대학교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을 하겠습니다. 네. 영상으로 이미 다 분석이 돼 있고. 그럼요. 예, 워낙 또 경기들을 또 많이 하면서 오고 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은 양팀입니다. 네, 이경태가 들어가는데요. 자, 가운데 쪽 그대로 흘러나갑니다. 자, 끌어내면서 앞으로 나가봐야죠. 자, 예, 수비가 빨라요. 자, 그리고 계속 네. 슛 옆으로 빗나갑니다. 로나는 패스가 수비 사이로 빠져나가면서 스루 패스가 연결이 됐고, 자, 여기서 네. 이제 혼자 해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빠르게 볼 처리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당국대는 작년에 이 센터백 라인 수비가 상당히 좋았잖아요. 아유, 그렇죠. 네. 자, 권역 최소 실점 팀이었던 당국대학교. 자, 그 선수들이 몇 명이 좀 보이지 않아요. 아유. 자, 가운데 박상정 슛! 네. 골키퍼에게 잡힙니다. 뺏기지 않고 슈팅까지 연결했습니다. 네. 자, 사실 이렇게 정교한 패스라기보다는 이 수비수들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 우당탕탕이 되면서 볼이 연결이 돼. 자, 김창훈 쪽으로 자. 왔어요. 공간 있죠? 김창훈 나갑니다! 너무 왔어요! 자, 골키퍼 맞고 다시 슈팅 기회! 첫 골이 나왔습니다! 볼 쓰지 못했고 뒤로 넘어온 상황. 각도가 예. 깊진 않았는데 자, 보시죠. 여기서 펀칭을 했는데 멀리 가지 않았고요. 아, 다리 사이에요. 다리 사이에요. 네. 다리 사이네요. 또 학교에서 또 홈앤어웨이를 펼쳐지니까요. 자, 경기장을 자, 예. 계속 이경태 넓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골키퍼 쪽으로 네. 갔어요. 굴절되면서 예, 리그까지 오게 된 건데 예. 이제 그걸 어떻게 살리느냐도 본인의 몫인 거죠. 자, 슈퍼패스 그대로 슈팅까지. 그러나 미력이 없었습니다만 맞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뭐 정확히 슛을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쇄도하던 선수가 또 있었거든요. 네, 자, 이번엔 중앙지역 공격. 선수 두 명이 넘어져 있습니다만 그대로 인플레이. 자, 슛! 위협적이었던 슈팅 김창훈이었습니다. 꽤 벌려주는 상황이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중앙 쪽이 오히려 비는 상황이 또 발생을 하고요. 그렇죠. 상당히 영리하게 지금 공격을 진행합니다. 자, 그대로 터치라인 타고 치고 나가는데요. 자, 이게 나가지 않나요? 네,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살아있어요. 자, 자, 계속 된 돌파. 자, 앞을 막고요. 가운데! 아, 너무 왔어요. 잡으면 안 되죠. 잡으면 안 되죠. 예, 잡으면 없어야 되죠. 자, 그렇지만 용인대학교가 공격에 위협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돌아서는 역시 감각이 있어요. 스피드 연결했죠. 찍고 잡았기 때문에 슛할 타이밍 잡기 어려웠는데 상당히 강한 슛으로 연결이 되면서 구석으로 정확하게 향했습니다. 최지혁 선수의 득점 역시 팀의 골잡이다운 모습을 자 망설였고요. 끊어내면서 앞으로 나가는 공격록. 오, 빠져나갑니다. 좋죠. 공격 있어요. 자, 갑니다. 자, 왼쪽 있어요. 왼쪽. 자, 이거 바로 슛 가야죠. 김민재. 김민재. 자, 접어놓고요. 김민재 슛! 맞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야, 여기서 야, 이 너무 멋있지 않았어요. 고경록의 움직임. 자, 동쪽 골을 넣었기 때문에 좀 더 이제는 마음이 좀 편해졌을 거예요. 자, 당국대학교 자. 왼쪽 전개 김민재입니다. 김민재 그대로 크로스! 김창훈! 선수들 놓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자, 이건 뭐 왼쪽에 따라온 선수가 전혀 없죠? 사실 이게 임팩트를 하기가 좋은 공은 아니었죠. 그러나 어우, 정말 체중이 제대로 실렸어. 이거는 못 막죠. 자, 여기서 이제 공격 자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예. 지금도 이제 수비 숫자가 조금 더 많습니다. 강현정 한 명 더 치고 나갑니다. 좋아요. 아, 흘러갑니다. 급하게 갈 이유는 사실 없어 보이죠. 네, 짧은 패스 그리고 갔어요. 최지혁 막아냅니다. 자, 리바드 볼. 아, 그러나 옵사이드군요. 네. 경기장을 상당히 좀 넓게 쓰고 있고요. 네. 템포 조절이라든지 물론 전체적인 템포 자체는 굉장히 빠르게 가져가지만 용인대학교 선수들을 끌어들일 때는 상당히 좀 여유를 가지고 끌어들입니다. 자, 긴 패스로 자, 아, 좋네요. 중결승 한국대학교 김병현 역시 골잡이의 골맛을 또 한번 보여줍니다. 차는 것처럼
자, 이 장면이죠. 와, 이거를 찍어놓은 거 보세요. 와. 자, 김민재 선수였고요. 와, 이런 예. 부드러운 슛까지의 마무리는 예. 와, 이건 뭐 다시 공격. 골대! 골대! 자, 그리고 골키퍼 처리합니다. 이거 비슷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나 한국대학교가 지금 세 골 넣었고요. 자, 이 패스는 좋지 않습니다. 박사죠. 따라가야죠. 따라가야 됩니다. 조금 길어요. 길어요, 길어요. 네. 자, 좋은 기회들이 사실 용인데도 안 오지는 않는데. 자, 공격 기회 한 번 더 주나요? 한 번 더 줍니다.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자, 슛 가야죠. 자, 돌아서 가야죠. 야, 프로빈 나갑니다. 3대 1, 당국대학교가 3골, 그리고 용인대학교 1골. 골잔치가 벌어졌던 전반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많은 골이 나왔고요. 초반만 좀 잘 버텨나간다면 이 경기를 조금 더 쉽게 가져갈 수도 있을 텐데. 자, 후반전 어떻게 진행이 될지 후반전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는 뭐 예전에, 그러니까 뭐 예전이라고 말씀드리면 이게 언제적 예전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90년대 초반 이 정도만 해도 180이면 굉장히 큰 신장이라고 했는데 그럼요. 이제는 180은 네. 정말 그렇게 큰 신장이라고 볼 수가 없죠. 네. 자, 공간 있죠. 중거리. 네. 자, 그렇지만 당국대학교 다시 오른쪽. 넘어갔어요. 샤바로크. 샤바로크 슛 김해 뒤에. 맞습니다. 홍진혁 골키퍼. 자, 뒤에서 잘 봤어요. 잘 봤죠. 바로 졌고요. 왼쪽에 이경태입니다. 이건 바로 와야죠. 이경태 바로 크로스 넘어옵니다. 반대편. 자, 발 갖다 내봤습니다만. 자, 오른쪽 공간으로 오늘 당국대학교 패스가 정말 정확하게 잘 이루어집니다. 공간 요소에서의 공이 잘 또 넘어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를 놓치는 장면들이 사실 오늘 계속해서 무한 반복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선수가 넘어오고 있거든요. 좋아요. 올사이드. 그러나 골키퍼 먼저 발로 쳐냅니다. 정말 엄청나게 잘 무너뜨려 나와. 이게 안 돼요. 이걸 건드리면 되는 건데 골키퍼가 나온 게 좀 부담이 됐던 것 같은데요. 예. 이 패스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요. 이건 이런 패스가 수비하기 제일 어렵잖아요. 그렇죠. 자, 진재선이었는데요. 공격 숫자가 어느 정도 가담이 됐죠. 예. 자, 잘 봤어요. 잘 봤죠. 자, 공간 열어졌고요. 접근합니다. 줄 곳 찾고 찍어 올려줍니다. 좋아요. 이게 왜 이런가요? 이것도 넘어가고 맙니다. 최지혁. 이건 아마 최지혁 선수가 자신에게까지 볼이 넘어올 거로 예상을 못했을 수도 있고요. 예. 근데 이거는 이건 넣었어야 되네요. 이건 넣었어야죠. 네. 자, 오른쪽 바로 가죠. 공간을 향해 달려가는 권병준. 빠졌어요. 자, 권병준. 자, 더 가면 괜찮죠. 권병준. 접어놓고 자, 다시 한번 슛. 스윙 갖고 나갑니다. 네. 팀 기회를 위해서 잡았거든요. 예. 이거는 잡는 것보단 바로 가는 게 낫죠. 이거는 네. 정확하게 연결되는 장면도 많았고 지금 좀 길었지만. 이게 통과가 되나요? 자, 공간이 있어요. 모처럼. 자, 이게 다음 플레이가 빠르게 가야 됩니다. 가고 있는 용인대학교. 자, 이게 걸리네요. 걸립니다. 제가 말씀하신 동안에 숫자를 한번 세봤는데 15명이 골을 기록했다. 당대. 네. 옵사이드예요. 옵사이드. 용인대학교도 세 골 넣으면 이기지만 지금은 세 골보다는 한 골. 그러고 또 한 번의 기회를 노리면 그럼요. 네, 동점까지도 만들어야죠. 자, 골키퍼. 수비를 완전히 속였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게 흘러나왔거든요. 임찬열. 이 쓰리톱의 파괴력이 엄청난데요. 크로스. 자, 헤딩. 자, 여기서 오버헤드킥. 네. 이게 또 골키퍼 정면이었어요. 이유 중에 하나는 방향을 예측을 못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어디로 이제 조준을 하는 건지를 모르니까요. 네. 자, 가운데 잡아놓고요. 다시 연결. 좁은 공간. 또 역구불이에요. 코로니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와, 이거 굉장히 좁은 공간. 이 패스 보세요. 예, 이거를 받고 와. 임찬열의 움직임이 기가 막혔거든요. 네. 한국대학교. 역습이에요. 역습으로 갑니다. 권병준. 이거는 이런 기회는 다시 안 옵니다. 예. 자, 넘어오는 것부터 좀 오래 걸리게 만들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긴 패스 역습이 먼저 헤딩으로 걷어냈습니다. 자, 이경태가 또 앞으로 걷어냈고요. 중간에 한번 끊어보는 용인대학교. 자, 이제 거의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추가 시간도 모두 종료됐고요. 주심의 에비스리 울렸습니다. 단국대학교가 용인대학교를 3대1로 물리치면서 처음으로 8강에 진출을 합니다.